오늘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가족 얘기를 했는데 사실 좀 혼자가 너무 오랜 시간이었던 분들 좀 우리가 걱정 좀 해드리죠. 일단은 나 혼자 산다 출연하시는 분들이 네, 결혼하셔야 될 분 1순위인가요? 김광규 씨 진짜 결혼 시켜드리고 싶어요. 김광규 씨 저는 진짜 김광규 씨가 나이가 되게 많은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 정도는 아니시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남자가 집에서 자꾸 홈쇼핑으로 맨날 물건 사면 진짜 질 것 같아요. 혼자 살면 그렇게 돼요. 나가기 싫고 이렇게 아니 되게 쇼핑 많이 하잖아요 혼자. 인터넷 홈쇼핑 다 섭렵하죠 쇼핑. 거의 월급에 대부분은 쇼핑으로 써. 그래서 저번에 나온 건가요? 아, 저번 협찬 받았대요. 그래서. 하도 왜? 아니, 아까 협찬 받았어요. 아니야, 아니야. 좀 핫해진 국민증권으로 이서진 씨. 우리 또 박수 쳐줘야지. 네, 물론, 그러니까 뭐 본인은 그렇게 크게 아쉬워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김구라 씨랑 동갑이라는 거예요. 구라 씨는 지금 아들이 구면이가 그렇게 큰데 제가 가셔야 되지 않을까? 많은 여배우들과 이제 좀 이렇게 있었잖아요. 본인이. 사실 뭐 그렇게 인기가 많고 뭔가 이렇게 갖춰지면 주변에 많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. 나는 이제 한국에 아닌 외국에 가야겠다는 얘기를 지금 사람한테 한번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러신지 모르겠어. 다시 또 인기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어떤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장가 가시면 잘 살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분은 유승수 씨인데요. 꼼꼼하시기도 하고 되게 성실하시고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근데 유승수 씨가 결혼 안 한지 몰랐어요. 왠지 저희도요. 드라마 되게 잘하시고 계시지만. 네, 아직 장가 안 가셨고요. 결혼 정년기를 일단 넘기긴 한데 정말 류승수 씨 결혼 안 한지는 일단 그거부터 알려야 돼요. 류승수 씨가 결혼 안 했다는 거. 그런 것도 아니죠. 정말 죄송한 게 뵐 때마다 장가는 언제 가세요라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여쭤본 지가 한 7년이 됐어요. 또는 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장가 가시면 되게 잘 사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맨날 그런 분들 만나보면 저희가 인터뷰를 맨날 물어보는 게 그거니까 정말 이상해요. 지긋지긋해하시고 언제 결혼하냐, 뭐 동료 애들 보면 어떠냐, 뭐 이런 가요 쪽에서는 이제 축가는 굉장히 많이 불렀. 신승훈 씨 같은 경우에도 추석 때 막 내려가기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. 이번 추석 때 물어보니까 정말 풀로 일주일간은 풀로 녹음실에 잡아놓고 앨범 작업에 몸뚱이만 했었다고. 가요 쪽에서 그런 사람들 불러와서 앨범 작업에 매진을 하면서 좀 솔로의 외로움을 하는 노래를 만들었으면 정말 명곡이 났겠네, 명곡이. 뭐 최근에 연예인들 결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. 근데 거기에 꼭 하객으로 정우성 씨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. 이병헌 씨 결혼식에 갈 거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정말 가는 거 좀 힘들다. 다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. 너무 축의금도 많이 나가고 너무 갈 데가 많은 거예요. 재미있었던 것은 정우성 씨랑 이정재 씨랑 되게 친해요. 근데 이 분들이 작품을 안 할 때는 일주일에 한 4-5번씩 만난대요. 답이 나와요. 그러니까 그분들은 두 분이 안 만나면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. 맞아요. 얘기를 많이 들어요. 근데 위치에서 각각의 이제 여자친구 있을 땐 또 같이 만난대요. 그러다 그러니까. 또 이제 없어지면 이제 둘만 계속 만나는 거예요. 근데 둘이 만나는 게 재밌고 좋대요. 전도 그러니까 냉면 먹으러 갔다가 둘이 같이 밥을 먹으러 낮에 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왜 둘이 먹으러 다니는 거야? 이렇게 보면서 짜증을 살짝 냈었거든요. 저는 정말 이 하정우 씨 약간 제 3의 멤버 같은 약간 약간 여기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미안한데 빨리 정말 이제 정착했으면 좋겠어요. 이제 본인도 결혼을 하고 싶다고는 얘기하는데요. 그 면면을 들어보면은 결혼을 하기 쉽지 않은 캐릭터예요. 왜냐하면 하정우 씨가 요리를 되게 잘해요. 가정 살림에 정말 최고의 그 재능을 갖고 있는 게 집에서 요리하는 맛이 너무 자기는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누가 필요하지도 않다. 그렇지 않냐? 그렇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언젠가부터는 시켜먹는 거에 한계를 뛰어넘어 자기가 해먹기 시작했고 집안 살림에 뭐 가전제품이나 이거 너무 관심도 많고 혼자 이 살림 너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또 하정우 씨 되게 바쁘잖아요. 과연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? 소문으로만 끝나지 않을까? 생각해봤는데 또 하니까 저는 사실 김국진 씨 생각이 나서요. 이야, 드디어 나왔네요. PD분이 몇 번이 바뀐 동안 항상 제안을 했어요. 우리 또 결혼했어요. 우리 또 한 번만 합시다. 우리 또 결혼했어요? 우리 또 결혼해서 우리 요즘 시대에 가능하다. 김국진 씨가 처음에 1번이다. 아, 잘생겼네요. 근데 김국진 씨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환경이 안 돼요. 왜냐면 녹화, 집, 골프장. 그래서 그 매니저분이 골프 되게 잘 친대요. 왜죠? 같이 하느라고. 이런 거를 좀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근데 장가 가셔야 되지 않을까. 그런 논리면은 여자분이 골프를 치면 되지 않나요? 좋죠. 훌륭하죠. 정답이네요.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뿐이에요. 네. 저희도요. 이 가을이 유난히 쓸쓸한 연예계 싱글 여러분 앞으로 좋은 소식 들려주시길 기대할게요.